자,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식장 특집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식장 특집 방송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쭉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이게 38만원인데 지금 22만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결제를 하면 얘는 계속 이 가격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아, 번호는 1658-4721-YOLO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국내 증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YOLO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하시는 분들은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10시 반에 미국은 내일,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미국 증시가 아침에 열리는 걸 보고 해야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투표하고 나셔서 또 혹은 뭐 미리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아침에 10시 반에 투표를 하신 분들은 이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누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오늘 올라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돈을 벌었을 겁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다른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누가 돈을 벌었을까 이럴 때는 오늘 아침에 시장이 강했을 때, 그죠? 아침에 시장이 강했을 때 위에서 매도를 때리는 사람들이 벌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올라갈 때 때렸던 사람들이 돈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때 때렸던 사람들이 계좌의 잔고가 플러스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노하우를 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늘처럼 내일이 휴일이잖아요. 그죠? 하루 건너뛰잖아요. 수일이 하루 건너뛸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장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휴일이 있잖아요. 어떤 큰 변수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금요일 날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고점이었을 때 매도를 때리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요일 날 고점일 때는 매도를 때려라. 금고대잖아요. 일단 오늘도 금고대 같은 날이죠. 왜냐하면 내일 우리는 그냥 단순한 선거잖아요. 뭐 단순한 선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주식장의 입장을 보면 우리는 그냥 내일 투표일이고 하루가 휴일이잖아요. 그런데 증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증시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자, 일단 보세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죠. 그죠? 그 다음날은 또 PPI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일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모른다는 표현보다는 뉴스를 별로 찾아보지 않은 분들은 그런가? 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라마단. 아, 여기도 써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내일은 바로 뭐가 있는 날이냐면은 라마단. 아, 여기 앞에 제목이 있겠네요. 내일은 변수의 터널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내일, 아니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녹화 방송 올라갈 텐데 내일은 바로 라마단. 이게 끝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뉴진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CPI나 FOMC 의사록이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만약에 맞붙게 된다면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는 유가가 엄청 치솟겠죠. 이게요. 그죠?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중간값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유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중간값이 올라가잖아요. 얘도 중간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한, 분명히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린다고 했고, 연초에는 금리를 6번 내지 7번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본 거잖아요. 월가의 분위기는. 하지만 연준은 3번이었는데, 지금 3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2번 정도 내린다고 후퇴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특히, 이 유가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30% 정도 되거든요. 이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쉽게 낼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통 반 우스갯소리로 이름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카시카라. 이 여는 총재는 오히려 금리를 거꾸로 올려야 된다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한 8월 내지 9월 달에는 이 유가가 100달러도 갈수 있을 거다. 물론 항상 이 얘기 나오면 이게 맞은 경우가 별 거의 없어요. 다만 분위기가 얘가 100달러까지도 갈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시장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요. 수요일 날. 물론 자세한 건 내일 한번더 들어오세요. 내일 아침에 10시 반에 그땐 생방송으로 유튜브도 진행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시는데, 이제 10회가 이제 내일 어차피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어오시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분위기들이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야, 누가 뭐 무슨 종목을 추천해서 얼마 벌었대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계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내가 계좌의 금액을 100으로 놨을 때, 과연 그 종목을 투자해서, 특히 막만 원짜리 얼마 안 되는 거, 막 5천 원, 3천 원, 이런 게돈 얼마나 벌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시가와 시가 위로 올라갈 때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챙겼던 사람들. 왜냐면 다시 종가에 사더라도 훨씬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강조했던 것은 올라갈 때 매도를 때려라. 왜? 일종의 금고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요거를 여기 항상 제목으로 뽑아놓는다 그랬죠. 항상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내용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음포선과 발의 방향 여기요. 또 그다음에 뭐 미국 증시가 2시 이후에 급락한 이후. 여기도 보면 미증시가 위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뭐 두드려 맞은 이후, 기타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갱신된 데이터를 올려놔야 되는데, 야, 이거 항상 이렇게 갱신된 데이터를 올려놔라. 이거 이렇게 오늘 거 여기 있잖아. 저 오늘도 보세요. 우리는 내일이 휴일. 그러니까 내일이 선거에서 휴일인데 시장은 온통 난무하는 이벤트. 요 안에 내용을 보면 항상 연속식으로 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요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아침에 염께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재산을 지켜드리는 아침에 얘가 올라가면 매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싹싹 지울게요. 자, 다 지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귀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잘하면 1단, 매도를 잘하면 그보다 더 고수인 3단. 쉴때 출출하면 9단. 근데 아침에 저희가 올라갈 때 매도를 먼저 때려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종가는 저희가 양매수도 해야 됐단 말이죠. 자, 양매수 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에 시계 알람을 9시 한 20분 정도에다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녁에. 자, 이건 내일 아침에도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라갈 때 얘가 왜 매도냐면 다른 걸 싹싹 지우고, 자, 보세요. 야, 나는 라마단이 얘가 마감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얘기도 모르고 내가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 것도 내가 모른다라고 칠게요. 다 모른다고 칠게요. 그냥 보세요. 첫 보면 압니다가 얘가 이미 월 초에 월 초 시초가를 중심해서 발의 방향이 밑을 때리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발의 방향이 밑을 때리고 있죠. 월 초 아래 이렇게 시가 대비 아래 비교적 음봉이 크게 때리고 있고 이쪽은 얘기할 것도 없이 왕창 장 때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시장의 메이저들은 이미 4월 달에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빠져나가기 전에 먼저 이들이 도망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이미 이 노하우는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요. 월 초에 얘들이 짐 싸들고 도망가잖아요. 단기적으로. 특히 여기 8월 달 보십시오. 8월 달에 월 초에 장대모로 짐 싸들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아 얘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구나. 특히 이번에 4월 달에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제약바이오는 4월, 7월 적 알아야 됩니다. 4월, 7월, 10월, 1월 이런 달에 그 앞에 많이 먼저 올랐다면 즉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먼저 주가가 올라왔다면 4월 달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4, 5, 6에 올라왔 그 6월 달 어딘가 올라왔으면 7월 달에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실적이 이 아닌 거. 그러니까 꿈을 갖고 올라간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상 실적을 깠을 때 얘가 생각보다 큰 적자가 나오면 그냥 내리밀고 씁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물론 제가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죠. 아, 알테오젠 제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알테오젠. 이미 이것도 보세요. 얘가 오늘 알테오존이 일부 반등을 줬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밑으로 갈 때 보세요. 알테오존 잠깐 볼게요. 대표적으로 얘는 그래도 대표주니까 얘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갔단 말이에요. 고점이 22만 원대에서 오늘 올라갔어도 17만 원대거든요. 그래도 얘는 내려가도 얘는 이게 살아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빨간 걸 세워서 얘가 외봉이기 때문에 내려가도 다시 주가가 떠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이제 알아들으시죠. 얘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매매야. 이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얘는 끝난 게 아니에요. 얘 올라가면 두드 맞겠지만 어쨌든 자 다시 다가올게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보면은 얘가 올라갔던 종목군단들이 우리가 수익 굉장히 좋다라고 했던 종목군들도 상단에서 빠진 종목이 많습니다. 얘도 얼마입니까? 8만 4천에서 6만 3천 원이면 얘는 고점 때서 한 2만 원 정도가 주가가 빠져 내려간 거잖아요. 특히 5일선 쌍봉을 주면서 얘가 내려갔잖아요. 이번 달에. 얘가 이번 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예. 얘가 여기도 보세요. 얘가 연말에 올라갔다 1월 달 빠지죠. 어떠세요? 올라갔다가 4월 달 빠지죠. 어떠세요? 얘가 만약에 5월 달에 6월 달 올라가면 얘는 7월 달에 또 빠집니다. 매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거든요. 실적 발표하는 날은 조심해라.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다. 자, anyway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오늘 누가 제일 잘했니? 뭐 내가 들어가서 몇몇 종목을 들어가봤자 그것이 반드시 이렇게 종합주가 내려갈 때 먹으라는 보장도 없지만 그 먹어봤자 얼마 먹었겠어요. 그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아침에 강세 연세. 얘는 지금 종합이 아침에 몇 포인트 올라갔냐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아침에 얼마나 올라갔냐면 주가가 상단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아침에 주가 올라갈 때 20포인트 이상을 올라갔어요. 2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장중에 2741 이게 플러스 23포인트거든요. 플러스 23포인트에서 얘는 마이너스 12포인트로 빠져버렸어요. 그럼 한 30, 40포인트 밀렸다는 거잖아요. 아, 말씀 이해합니까? 내가 모르고 번 돈은 이거 내 돈이 아니에요. 이게 아침에는 얘는 대두는 뭔가 뭐 때릴 만한 게 없어서 못 때렸으면 모르지만 얘는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내가 캐시를 만져줬다.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이후에
우리가 눈앞에 중요한 건 CPI나 PPI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만약에 이게 발발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지만 이게 만약에 발발하면 위험한 것은 라마단 끝난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여부다. 그것은 뭐를 자극시킬 거냐면 바로 유가를 자극시키게 될 거고요. 이 유가가 자극됐을 때는 뭐 인플레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게 아니라면 좀 다행스럽겠지만 근데 꺾을 때 이렇게 안 꺾어져요. 이렇게 올라갔던 건 항상 올라가다가 어떻게 꺾는 게 기본 유형이냐면 약간 요거는 다이버전스적인 쌍봉인데 어쨌든 이렇게 쌍봉 형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얘 내려가면 또 한번 뜨긴 뜹니다. 그래서 이 유가를 어떻게 잘 것이냐. 자 이건 제가 내일 아침에 어차피 미국 증시 끝난 이후에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 뵙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뉴스를 다 체크하면서 매매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매매하잖아요. 이렇게. 맨 땅에 해당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매매하니까 주가는 상승장할 때도 지그재그고 내려갈 때도 지그재그니까 여러분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항상 그래프의 맨 끝에다가 이렇게 씌워놓고 매매하는 연습을 하세요. 꼭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무슨 뉴스가 없는지 있는지 해서 뭐 CPI가 어쩌고 저쩌고 라마단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다음에 제니 옐런 장관이 방 중에 있잖아요. 뭐 얘를 모르더라도 아 내가 요번 때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매매하는 겁니다. 어때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게 오늘은 라이브가 없고 또 저희 회원님들도 내일 아침에 만나봤기 때문에 거의 안 열려 있는데 요걸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장님, 그럼 얘가 밑으로 갔을 때 지금 장이 끝났나요? 했을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파동과 추세예요. 얘는 지금 일봉이잖아요. 일봉은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파동.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그재그 상상할 때도 지그재그고 하락할 때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이거든요. 자, 제가 이거 할 때는 여러분들 무슨 질문이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는데 오늘 지금 창이 뭐 유튜브도 창이 안 열려 있고 저희 회원 창도 안 열렸어서 제가 어느 한 창에 보니까 한 분이 양매수에 대해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저게 안 되고 만약에 가능하면 내일 설명드릴게요. 꿈을 먹자니 그건 여러분들의 과정에 양매수가 포함된 게 아니라 종합반적인 부분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메시지를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꿈을 먹자니 그 제가 내일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10시 반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은 강의 내용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롱보우님, 선재님. 예, 이건 지금 방 하나가, 뭐 하나가 열려있는데, 여기 하나. 지금, 왜냐면 다른 때는 방이 3개, 4개 열렸는데, 막,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내일 제가 시간 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건 별개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양매수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시간 내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어쨌든, 얘를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는 파동상의 조정이지, 추세적으로 조정이 아니에요. 추세적인 조정은 월봉을 열어보면 알아요. 얘가 월봉을 열어보면은, 얘는 요번 달은 얘야, 요번 달은 쉰단다 하잖아요. 그죠? 얘가 파라니까. 근데 요 밑에 바탕을 신호등 눌러보면, 이거 여러분들 모바일 버전으로 무료 버전도 있어요. 이거 무슨냐면, 캔들은 지금이라고 해석해요. 얘가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빨갛잖아요.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좋은 거예요. 그럼 얘는 월, 말, 얘는 매수예요.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추세와 파동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내가 좋은 종목을 베팅해서 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첫 번째는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맞춰 놓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주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현재 주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시장이 이제 안 좋은 그 배경을 또 하나를 볼게요. 또 하나를 보면 뭐가 문제냐면 환율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아, 이거 환율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환율은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리 그러면 돈가치고요. 환율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울렁증이 생겨요, 여러분들. 환율 그러면 환율이라고 하지 말고요. 환율 차트를 딱 열었잖아요. 그럼 얘는 마치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가치이듯이 환율 그러면 달러 가치 이렇게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됐어요? 이 환율은 달러 가치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무슨 가치 올라가는 거야? 달러 가치요. 그리고 가로 열고 시소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상대 시소 한쪽 편에 이해했어요? 반대편에 얘가 이거 울렁증 많이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리버스로 돌려놓은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볼게요. 자, 얘가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가요?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달러가 가만히 있어도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원화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이거 말은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 달러면 자동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미국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미국 주가 최근에 저희가 뭐 이건 내일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지만 지금 저희가 최근에 공략한 거거든요. 옛날에 공략한 거 말고요. 저희가 뭐 예서 메타를 공략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 뭐 엔비디아를 공략해서 저희가 무슨 뭐 4달을 벌었다. 3달을 벌었다. 이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공략한 걸 볼게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공략한 거. 아, 이걸 날짜별로 보여드려야 여름이 더 쉽겠네요. 날짜별로 최근에 공략한 거요. 저희가 볼게요. 날짜별로 최근에 공략한 걸 보면 이게 최근에 공략한 거거든요. 최근에 가입할 때 제가 여기 2월 1일 정도를 끊어서 볼게요. GM 10% 정도. 근데 제가 비트코인 꼭 사놓으시라고 그랬죠? 70%. 뭐 최소 금값도 올라가죠. 저는 최근에 금 같은 걸 매수할 때 단가가 안 맞아서 못했지만 저희가 구리를 투자했거든요. 구리가 20%. 마이콘 테크놀로지, HBM 해서 30%. 보이시죠? 그 다음에 코인베스도 잡아드렸죠? 아, 이거요. 요것도 10%. 근데 제가 델 컴퓨터 잡아드렸거든요. 20%. 어떠세요? 뭐 다른 건 뭐 쏘쏘 그저 그렇지만 벌써 요 근래에 공략한 것 중에서도 대박이 여기 GM,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코인베이스, 델 컴퓨터, 카파, 마이콘 테크놀로지 벌써 6개나 됩니다. 6개나. 대신 이거 종목은 좀 줄일게요. 옛날 거래도 있는 건 좀 줄일게요. 저희가 좀 종목을 좀 종목이 많으니까 관리수 종목을 좀 줄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여기서도 벌었지만 보면 얘는 달러에서도 벌었겠죠.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달러가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배팅할 때 예를 들어서 얘 또 이거 뭐 번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주가 올라갈 때 저희 넘버링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제가 강의할 때 이번 주 목요일날 뭐 개강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좀 여기는 홍보하는 코너가 아니거든요. 그걸 목요일날 개강하니까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돼요. 이게 번호가 얘는 이걸 쌍바닥으로 보면 얘가 2번 그래도 얘를 23번 보면 얘는 1번 얘는 이걸 4대 급등주 패턴이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요. 이거 1350원대를 돌파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율을 접근할 때는 50원 단위로 접근하거든요. 요건 제가 좀 더 디테일한 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왜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왜 우리 정부 당국에서 환율 방안 나서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딸 때 같으면 이거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듣는 뉴스가 뭐냐면 우리가 무역 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다. 근데 환율은 자꾸만 달러 가치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 1분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매수 담궈 간 게 한 16조 정도 담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6조 정도 가져갔다는 것은 달러를 투여한 거잖아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환율 올라가고 왜 관계 당국은 왜 개입하지 않는 걸까? 자, 이런 건 내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왜냐면 미국 중시 얘기할 때 같이 얘기 되니까 그냥 그것은 결론만 끄집어볼게요. 얘가 지금 위로 나가는 상승 추세에 있고 환율이 이게 더군다나 오늘은 금고대 같은 금요일날 올라가면 때려야 되는 금고대 같은 그런 기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좀 때리쇼라고 하고 하여튼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물량을 줄인 쪽에다가 비중을 둔다. 근데 이거를 꼭 제가 줄이세요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의 방향이 월초 아래에 있으면요. 이거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구글 앱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이렇게 발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발의 방향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이거 제가 공방에서 이런 게 참 많이 하죠. 여기다 하나 더 뿌려볼게요. 이 바깥에 있는 이걸 빅캔들이라고 하는데 빅캔들이 빨가면 이거 내려갈 때마다 매수가 중심이고 맞아요.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공방 열 때마다. 그 다음에 얘가 거꾸로 파란색이면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되는 게 맞다. 그리고 얘는 월 말에 가서 사면 된다. 얘가 이렇게 파란색이면 올라갈 때마다 반대올 때마다 매도 때리고 월 말에 가서 사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알테오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만 제가 끌고 와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만 일단 먼저 급하니까 끌고 와서 말씀드린다면 보세요. 얘가 다시 프라이머리키가 미 국채 수익률에 쏠려버렸어요. 얘 올라가는 거 보시죠. 얘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이상하죠. 얘가 이 미 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때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얘가 미 국채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고 미국 증시고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왜 유독 지금은 여기를 강조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프라이머리 키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보면 이게 다시 가장 센 프라이머리 키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이 부분이 주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6월달 이후에는 다시 미국과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한판 붙자가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각 나라마다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일 때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그러니까 중국 그러면 좋다와 나쁘다로 양분법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에서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권 주자들은 조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중국 때리게 나서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6월 이후에는 그동안엔 중국에 우리가 규제를 했을 때 미국이 첨단 관련된 것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도체 가면 뭐 ASML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첨단 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한 번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레거시 우리말로 한다면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한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내 시장으로 보면 여기에 이게 위로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운 모습을 주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 환율이요. 이게 외환당국이 빨리 개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올라갈 때 50원 단위 끊어요. 얘가 그러니까 내려갈 때 1300원 오면은 얘가 1250원 여기가 깨느냐 안 깨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1300원에서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가 다음에 올라가는 건 아 1350원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잡아놔야 되고 얘를 가만 놔둬 버리면 얘는 1400원대 근처로 가버리기 때문에 얘를 잡느냐 안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얘를 잡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얘는 그냥 결과치만 끌고 온다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얘가 올라가면서 이번 달의 발의 방향은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매도인 겁니다. 그죠? 특히 이렇게 월초에 장대목을 때렸을 때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공방할 때도 맞습니까? 이게 내려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왜냐면 내려갈 때 왜 쫓아가서 때리지 않냐면은, 얘가 추세가 깨진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추세가 깨졌다면, 자,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파라잖아, 얘가. 얘가 파라면, 얘는 지금 나쁜데, 이 바닥에 팔하면 앞으로도 팔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쫓아가는 매도예요. 예를 들어서 막 여기서 막 파르게 내려가고 있어. 그럼 지금 나쁜데 앞으로도 팔아 나쁘잖아. 나쁜 거예요. 이건 내려갈 때도 매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쁜데 앞으로는 좋다 그러면 얘는 올라갈 때 매도인데 내려갈 때 잘못 때려버리면 단기 바닥에다 때릴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아, 이거 가성비 진짜 높은 기법입니다. 지금 캔들은 지금이라고 해석하고 이평선 앞으로 해석하는 매매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얘가 내려간다고 다 빠지. 그건 아닙니다. 그럼 자, 이제는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종합은 평균이잖아요. 반평균이 60점에서 모든 학생이 60점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반평이 60점이어도 누군 우등생이 있잖아요. 그 우등생이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꿀팁이 뭐냐면, 보세요. 월간 주도주가 뭐냐를 놓고 월초 대비 우위는 것 중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가꾼 점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효성 중공업이에요. 이건 이미 저희가 가꾸는 종목군 중에서 이미 크게 고수익을 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죠. 이건 최고 수익률이 한 80% 이상 갖고 지금 난 70%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종목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죠? AI 관련돼서 전력 관련된 테마 종목군들. 얘가 같이 가는 것들 있죠. 효성중공업, 또 제가 좋아하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재룡전기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같이 가는 종목군 섹터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이렇게 월초 대비 우위 있는 게 이게 주도주예요. 이걸 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 종목군 중에서 그 무엇인가를 공략하는 건 이 위에 있는 걸 산다는 거예요. 아래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월초 대비 우위 있는 걸 산다. 자, 인공 차트가 지금 멈췄는데 이거 다시 세팅하라고 할게요. 자, 이 그래프가 나오면 제가 곧바로 말씀드릴게요. 뭐 복잡한 공식이 아니에요. 복잡한 공식이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저 미국 중에서도요, 우리가 카파에다가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카파 구리에다가. 그래서 오늘도 보면 풍산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전력,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 그 다음에 카파 관련주, 얘가 세트로 묶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볼 때 여기 요거 항상 월봉 같이 보는 걸 권해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실 때, 보세요. 여기를 보실 때 얘가 월간 단 요번 달에 주도주예요. 얘가 요번 달에 월간 단 주도주예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월 주도주라고 이제 이렇게 다시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자, 조금 아까 했던 초성 중공업. 얘가 맨 끝에다가 요렇게 얘를 씌워서 놓고, 아, 얜 요번 달에 주도주구나. 엔캡. 아, 얜 요번 달에 주도주구나. 그때 요 밑에 불 도는 거 있잖아요. 밑에 불 도는 거. 이게 동방향에 불 도는 요 신호예요. 그래서 요게 컴퓨터상에서 옛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저희가 꼭 뭐 유료 버전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요걸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뭐 항상 얘기죠. 현대일렉트릭. 항상 제가 같이 세팅하고 있는 게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뭐 재룡전기 다 여기 관련된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똥주 스타일로 진짜 안 가는 삼성전기조차도 얘가 월초 위다? 그러면 얘 내려갈 때 저가 끝에 매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꾸는 좀 이게 어떤 건 모바일 추천 줄 수 있고요. 어떤 건 컴퓨터 회원님들 추천 줄 수 있는데 LX123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전선이다 뭐다 이게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밑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얘가 입선 우위에 요 밑에 화살표가 이게 돌아가는 종목이 뭐냐면 얘가 앞으로도 좋은데 지금도 좋은 거 얘가 해석하면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은 밑으로 얘가 할 때마다 매수입니다. 매매 공식이 간단한 겁니다. 요 밑에 하단에 불 돌아 있는 종목군들 저런 종목이죠. 그죠? 삼성전자. 저희가 이거는 요새 이부진 사장의 지분 매각과 블록딜 관련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얘는 85,000원대 위로 가면 저거 자연스럽게 흔들려요. 하지만 여전히 얘는 내려갈 땐 저가 거대 매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한 45% 정도 수익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런 종목군단들이 내가 매수의 중심에 얘가 됐을 땐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단에 얘가 들어왔을 때, 마틴이 들어왔을 때 이럴 때가 얘는 매수의 중심에 들어와는 종목이고요. 여기 마틴 구간, 요 마틴이라고, 여길 마틴이라고 그래요. 마틴 구간, 이렇게. 여기 들어왔을 때, 이런 데가, 이거 발을 당할 때 이럴 때가 매수의 구간, 이럴 때가. 배팅할 때. 얘가, 지금 얘가 85,000원대 아래는 길게 보면 여전히 얘는 매수의 구간 꼴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기가버스다 뭐다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군, 이 밑에 있는 거. 여기도 보면 더전 비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빨간 거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월초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마다 뵀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여기 그 아까 혜택에 보면은 종가에 배팅을 쏘는 그것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장 쉽게 우리는 얘를 뭐랄까 단기적으로 복리따블로 먹는 방법이 있거든. 이건 매일매일 조목을 두 조목 저희가 보내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길게 보내드린 조목인데 요게 있는 겁니다. 요게 가장 여러분이 시장이 지금 월초 대비 음봉이었을 때는 저게 수익 내기가 가장 편합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레코드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매일매일 들어와죠. 자, 이건 하루에 네 종목씩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컴퓨터 원님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술브레인 아니면 기가버스 참 좋은 주식이죠. 그것도. 그 다음에 더존비전 아까 얘기했던 더존비전 이런 것들 여기도 보시면 뭐 우주일렉트리 여기 보시면 뭐 유진테크 그죠 뭐 이런 것들 하나 마이크론 참 좋은 주식이죠. 여기 보면 가온전선 뭐 이런 것들 37 뭐 이렇게 주가 위로 가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또 컴퓨터님들도 여기 보면 컴퓨터님들이 이제 배팅 규모가 좀 작은 분들이 좀 많아서 얘는 두 주목씩 얘를 올려드립니다. 얘는 매일매일 1% 1년에 240% 먹는 게 기본 세팅 값이거든요. 얘는 시장이 나쁘더라도 얘가 얘는 일단 뜨겠구나 라고 느끼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종목이죠. 얘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둔해 보이지만 삼성전기도 여기 들어와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성 S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S 여기 있죠. LS 이런 것들 다 좋은 주식들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이름 뒤에 머티리얼즈 붙은 거 동진스미트 한 15% 갔었네요. 우주일렉트리도 한 13% 이사엔진에도 한 8%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먹기 게임이 되니까 이건 여러분 핸드폰으로 맨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양매수하니까 핸드폰으로 안 왔습니다. 아마 이분은 주식장 회원 같은데 그걸 양매수 여기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옵션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다른 섹터에 있는 컴퓨터 회원들 얘기고요. 대신 종가에 두 종목씩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두 종목씩 미룰 텐데 이게 바로 종가 공략주를 하는 거니까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피부나치 급수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지가 알아서 올라가게끔 돼 있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군단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얘가 이제 월말 관심주 그래갖고 월말에 월간 단위의 관심 종목 월말입니다. 월말 관심주 그래갖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엘트리온 같은 것도 월말 관심주입니다 그랬는데 월말 공략 중에서 저희가 이 알테오전 같은 것들도 여기 있죠. 190% 여기 다음에 H일렉트리 제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그랬죠. 재룡증이라 얘도 170% 여기도 보면 함유반도체 이것도 한 15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월말은 얘가 이렇게까지 가래 얘는 매월 월말마다 22% 연간 24% 워렌 버핏 레코드로 가자라는 게 바로 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내가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한 번에 얘가 기억하고 매매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얘가 빨강이면 내려갈 때마다 월 중에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아까 종합주가처럼 이렇게요. 얘가 종합주가 볼게요. 종합주가처럼 한쪽은 코스닥이고 한쪽은 코스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음봉이잖아. 이렇게 음봉일 때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리는 겁니다. 얘가 이도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얘가 지금 뭐 제가 특이하게 제가 무슨 신기를 바래갖고 얘가 오늘 아침에 올라간 매도 이게 아니라 이미 얘가 발해방향이 아래인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미국 증시의 영향에 심어서 주가 올라가려고 그래. 그럼 아주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컴퓨터 회원님들의 이름도 실력 있는 분들은 이미 얘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 안 해도 매도 때립니다. 아 얘가 바람이 위에서부터 얘가 이게 화살 바람이 위에서 얘는 돛단배고 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니까 얘는 올라갔다 매도니까 아침에 자연스럽게 매도인 겁니다. 제가 뭐 특징적으로 뭘 뭐 기가 막힌 복잡한 노하우 미분적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심플한 것이 베스트한 겁니다. 그냥 얘는 그리고 그 얘는 월 말에 갔을 때 매수입니다. 이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온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매할 때 온리원 이유가 그러한 종목군 중에서 배팅을 쏘는 겁니다. 여기 그 어떤 종목들도 다 그런 배팅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저희가 뭐랄까요 아주 몸통으로 가져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처럼 얘는 무지하게 오래된 종목입니다. 얘는 그룹 밑에 보시면 얘는 이미 이 바닥에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원래봉을 보면 얘가 여기서 빨간색 이후에 얘는 한 번도 파란색이 없잖아요. 계속 얘는 몰아붙이면서 가는 중입니다. 왔다 갔다 두들겨 맞던 뭘 하던 그래서 얘는 한 50% 정도 가깝게 지금 수익이 나와 있는 종목이죠. 물론 어떤 건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레인보우 로봇 같은 거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매도 기법 하나만 제가 선보일게요. 레인보우 로봇. 자, 그럼 얘는 이미 여기서부터 그냥 쭉 올라가죠. 2022년도 이후에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얘를 언제 베팅하는 거냐면 2022년도 여기 이 근방에 잡아들인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얘를 계속 갖고 왔어요. 계속 갖고 오니까 얘가 여기 가니까 몇 프로가 나왔냐면 얘가 600%가 넘어갔었습니다. 얘가 정확하게 플러스 611%가 나왔었습니다. 얘 갖고 있냐고요? 얘 갖고 있습니다. 전체 아니요. 얘는 일봉상에서 매도션을 왔고 주봉상에서 매도션을 왔거든요. 하지만 월봉상에서 매도션을 안 나갔죠. 그럼 월봉용을 갖고 가는 겁니다. 물론 얘가 500% 600% 올라갈 때 일본 때려두고 얘는 월봉상을 쓰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넘버원이 아니라 온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노하우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얘는 이번 때는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얘가. 얘는 이번 때 쉬죠. 근데 얘는 내려가면 월말 관심 줍니다. 이런 것들은. 월말에 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배팅을 쐈을 때.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HPSP. HPSP. 여러분들 저희 방에서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제가 기법 같은 거 강의할 때 은퇴하기 전에 최소한 1년 전에는 한번 저희 방에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들 저희 방에. 강의할 때 한번 와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자, HPSP거든요. 얘도 보세요. 얘도 한 번도 얘가 파란색이 나온 적 한 번도 없죠. 월봉은 최소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언제 잡아드린 거냐면 저희가 2023년도에 여기 연초에 잡아드린 좀 얘가. 얘 갖고 있냐고요? 결론 뭘까요? Yes. 왜? 한 번도 파란색이 없으니까. 다 갖고 있냐고. 아니죠. 이걸 3D 분석이라고 그래요. 3D. 그러니까 일봉 디렉션, 주봉 디렉션, 그 다음에 월봉 디렉션. 월봉용, 일봉용 팔아먹고 주봉용 팔아먹었어요. 얘가. 이것도 몇 프로 나간 거냐면 얘가 제일 고점 수익률이 348% 수익률을 줬던 겁니다. 얘는 팔아먹었어요. 대신 월봉용 아직까지 얘가 이렇게 이거 보세요. 얘가 내려갔다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얘는 들고 있는 겁니다. HPSP. 얘는. 대신 얘가 두드려 맞아도 되게끔 월봉용만 두드려 맞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있는 걸 끝까지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봉만 보고 하면 다 올라당 다 팔아먹어서 절대 얘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잡은 종목은 끝까지 가져가고요. 제대로 잡지 못했던 종목은 오히려 텁니다.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 날아가죠. 뭐 날아간다는 표현보다는 대형주가 날아간다는 표현보다는 꾸준하게 가죠. 그냥 여름에 한번 보시죠. 그냥 남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여름 스스로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럴 때 보세요. SK하이닉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봉을 보면 일봉을 보면 얘는 요번 달 음봉이죠. 얘는 그럼 요번 달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얘는 여기만 그럴까요? 여기 중간에도 얘가 이렇게 중간에 파는 거 있잖아요. 얘는. 그럼 이 중간에 뭔가 팔 수도 있겠죠. 여기도 중간에 뭔가 팔 수 있겠죠. 근데 월봉을 들여다볼게요. 월봉을 들여다보면 얘는 한 번도 매도신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얘도 지금 매매를 갖고 있던 거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얘 언제 샀냐고요? 2023년도에 들어간 겁니다. 얘를. 이건 들어가면 이건 저희가 좀 중간에 저희도 들어갔다가 팔아먹은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 여긴가 여기 내려올 때 여긴가 어딘가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지금 쭉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얘를 얘를 한 지금 한 얘가 좀 올라간 게 이 올라간 게 한 40% 50% 올라갔거든요. 얘 그대로 수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거는 내가 일부라도 갖고 있다가 불타기라도 뭘 하던 얘를 좀 더 하는 전략을 같이 구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일부를 매도를 때렸어. 잘 매도를 때렸어. 예를 들어서. 근데 다 못 때렸는데, 얘가 다 못 때렸는데, 얘가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물론 어떤 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주은행 같은 거.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거. 물론 얘는 때렸다 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트레이딩 한다라고 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월봉에 살 있으면 일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음포선 나오기 전까지는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부는. 결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건 내일 하겠지만,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국을 투자해도요, 이게 막 몇 프로가 나오는 겁니다. 막 300%, 200%, 막 100%. 그냥 이게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무조건 내고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매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종합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얘는 파동상 조정이에요. 조정이잖아, 얘가. 이걸 제가 조정이라 해서 조정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는 이 그래프의 색깔과 글자로 표시한 겁니다. 얘가.
야, 나 요번 달에 어떠니? 그러니까 얘가 발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불고 있어. 요번 달 조심해야 돼. 어때요? 말 되죠? 그죠? 말 되잖아. 얘가 너 바람 어디서 불고 있니? 나 위에서 밑으로 불고 있어. 그럼 난얘 요번 달 조심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우라지게 까지는 거는 제가 제약바요. 티 보니까 어느 날 웬만한 전문가들이 다 제약바를 쓰태워. 전 사실 제약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남는 게 있어요. 한번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실적이 시간 남는 게 있는데, 얘들 한번 쓰나미가 한번 덮치고 하면은 뭐 적자다보다 한번 얘 내리꽂을 때 진짜 겁나게 내리꽂기 때문에 그리 많이 비팅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면 월말주에서 뭐 알테오존 정도, 아니면 한올바이오 정도, 아니면 뭐저 뭡니까 셀트온 정도 이런 거 비팅하지, 막 무더기로 그다 비팅하진 않거든요. 얘들은 한번 내리칠 때 이렇게 무섭게 내리치는 겁니다. 얘들이. 자, 그럼 얘들은 이제 넌 요번 달 조심해야 돼. 이게 다 나와 있잖아. 맨날 제가 굳고쳐 하잖아. 근데 일복이 아니라 반드시 월봉을 같이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다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평생 내가 어떻게 해야 돈 버는 투자라는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제가 말씀이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저희가 어떤 뭐를 할때 항상 여기에 맨 끝,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여기 15년 연속 1위 이런 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할때 보면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이거 그냥 뭐 소위 얘기해서 그냥 고드레판에서 딴게 아니거든요. 이거 1위란 이거는 절대 그냥 딴게 아니거든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 배워서 가셔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들도 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지만 오늘 누가 제일 돈 많이 벌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뭘산 분이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 얘를 올라갈 때 아침에 20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 여기서 때려준 분들이 가장 돈 많이 번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이렇게 음봉 때리는 걸 보고 올라갈 때마다 때린 분들이 가장 많이 내 자산을 지금 지키고 있는 분이 아닐까요? 얘가 지금 시가총액 주도권장에서 종목을 계속 탄것 같다면 그게 수익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바로 얘를 알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종목군단들을 내가 매매할 것이냐. 물론 이제 CPI 나와야 되고, PPI 나와야 되고, FOMC 회의록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내려갈 때마다 밑으로 깔고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아까 삼성전자 지금 한 5% 정도 저희가 수익이 나와 있고요. 저, 그 다음에 뭐야. SK하이닉스. 뭐, 얘들도 아까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아니면 다시 사거나 아니면 뭐 불타기나 뭐, 요런 걸 해갖고, 수익률이 한4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얘들은 일부 밑으로 깔고 가는 게 얘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야, 깔고 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종목군단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얘를. 자, 한쪽에다가 월봉을 깔고 한쪽에다 일봉을 깔고 해볼게요. 지금 제가 쓰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저희 회원이든 아니시든 한번 여러분이 흉내내 보십시오. 이렇게 깔고요. 자, 깔고 가볼게요. 여기다가. 자, 일단 먼저 오늘 화장품 종목이 좀 강했죠. 그죠? 최근에 방한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의 여행 수요 여기와 연결된 이런 그 종목군단들이 제법 있었어요. 여기 관련된 종목군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종목군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알아듣고 좀 쉬운 종목군단들 중에서. 자, 주로 만원 이상짜리를 볼게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파마 리서치다. 뭐 연관된 종목을 볼게요. 여기 묶어놓고 이렇게 같이요. 자,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그럼 얘가 일단 먼저 얘가 빨갛죠. 이렇게 합격 불합격 이렇게 놓여있죠. 그 다음에 얘가 요번 달에 빨갛죠. 얘가. 그럼 얘가 빨가면 얘는 그럼 내려갈 때마다 매수 플레이를 구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얘를 내가 배팅을 쏠 때 이렇게 월초 대비 얘가 발의 방향이 위로 있어야 돼요. 막 위로 올라갈 때막 쫓아가서 배팅을 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막 이게 비올이다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얘는 오늘 올라갔을 때도 얘가 지금 월음봉이죠. 근데 보세요. 얘가 월음봉이어도 얘가 지금 보시면은 얘가 핑크 다음에 조정이잖아요. 그럼 얘 내려갈 때 이건 월말 관심주입니다.
이해했어요? 얘는 여기 장주에 쓰는 게 아니라 월말 미리 아 얘는 이제 월말에 추천주가 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 양봉 중에서 조정받을 때 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10,000원짜리 이상에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연결된 종목에서 만약에 실리콘2다. 실리콘2. 그럼 얘는 이게 월봉 확장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월봉이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얘는 매수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배팅을 쏠 때 물론 10,000원짜리 아래서도 뭐 이거와 똑같은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친한 종목이 클래시스 같은 종목일 텐데요. 클래시스 볼게요. 얘 지금 얘가 월초 양봉이죠. 그럼 얘 월초 양봉 올라갔다 내려갔다 분할해서 한 번에 만쓰면 됩니다. 1, 2, 3, 4. 아, 예를 들어서. 근데 얘들은 잠깐 짧게 지나가는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야, 얘가 이제 뭐 봉 쪽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아, 얘들 종목군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세대 이동통신, 5G 관련된 그 통신 장비에서 보면은 오늘 이들 종목군 좀 올라갔거든요. 자람테크,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뭐 솔리드, RFHIC, KMW 뭐 이런 것들 올라갔거든요. AI 이 트래픽 관련돼서 급성장을 볼 가능성이 없다. 아, 요런 내용들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번 제가 또 해볼게요. 얘도요. 자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듣고 나서 나머지 제가 종목은 저기다 다 올려드릴게요. 뭐 유튜브에다가 무료 방송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뭐 종목을 따라잡거나 그러실 분 하나도 없으세요. 자, 얘가 지금 얘가 핑크잖아요. 그럼 얘 내려간 매수거든요. 얘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이 종목의 명단을 공개하잖아요. 공개하면 여러분 보고 오셨다가 이렇게 빨간색 영역 내에서 얘가 핑크를 좀 더 그려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핑크를 준 다음에 이거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는 표시가 핑크로 제가 표시된 거거든요. 그럼 얘가 꽃길만 걸으세요. 그래서 핑크예요. 얘가 내려가면 얘가 내려갈 때 매수입니다. 이렇게. 핑크죠. 그럼 얘 내려갈 때 매수예요. 얘들이. 네. 관련된 거. 여기에 뭐 뭡니까? 저 대한광통신. 얘들도 물론 올라갔는데 이건 가격이 막 1,000원, 2,000원짜리는 제가 전혀 이런 거 취급하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나중에 매도 타이밍을 때릴 때 이건 어지간히 공부가 되지 않으면 매도 타이밍 때릴 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주로 저희는 10,000원짜리 이상을 세팅합니다. 자, 그럼 예를 볼게요. 얘는 이제 하나만 더. 얘가 이제 20선 쌍받으니까 얘도 관심 주는데 하나만 더 이렇게 꿀팁 드릴게요. 물론 내가 바닥을 잡을 때는 이렇게 240 아래서 어딘가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되도록이면요 240 위에서 대박이 터지니까 되도록 여기 위에 이렇게 밑에 있는 거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인지 알아들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밑에 있다고 해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에서 이노와이를 할게요. 이노와이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노와이어를 할게요. 볼게요. 보면 이렇게 보세요. 얘가 이제 합격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240선 위에서 얘가 롤링하는 종목군들. 걔들 이렇게 조정받을 때 배팅을 쏘면 지가 아래서 올라갑니다. 오늘 강했네요. 한 3% 정도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에서도 보면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만 10,000원짜리 이상 종목을 보신 거 좋다. 아까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RFHIC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 뭐 KMW 그 다음에 AP위성도 여기 관련된 종목인데 다만 이 중에서 여러분이 쏘시는 그냥 여러분 여름에 뭐 밑바닥에서 잡아갖고 누가 제일 오랫동안 갖고 그 제일 많이 먹는 이게 아니잖아. 내가 들어가서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럴 때 제가 권장사항은 되도록이면 240선 위에 있는 종목에서 고르는 게 확률이 더 높다. 그건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자, AP유성 볼게요. 자, 얘는 245 있으니까 얘 괜찮죠? 그죠? 그런데 얘가 이게 발의 방향이 아래잖아요. 얘가. 여기 눌러보면 자, 이거 해석해볼게요. 지금 나쁘잖아, 얘가. 파라니까 지금 나쁘죠. 근데 이쪽을 보니까 밑에 여기가 빨갛잖아요. 밑에가 여기가. 그죠? 지금은 나쁜데 앞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얘 뭘까? AP에서. 얘 월말 관심주예요. 이해했어요? 자, 제가 저기 알테오전 갖고 설명 많이 하죠. 알테오전. 얘가 200% 난 배경을요. 매매 공식은 너무나 간단해. 볼게요. 알테오젠. 자, 볼게요. 여기다 씌워볼게요. 여기서 그냥 간 거거든요. 여기요. 뭐 어때? 지금 나쁘잖아, 이게. 여기가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여기였어요. 지금 나빠. 그러니까 얘는 월 중에 공략한 게 아니라 얘는 앞으로 주지. 그러니까 얘가 이 월말에 쌓아서 200% 가깝게 수익 나온 거예요. 어때요?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회원에 가입하지만 가르쳐 줄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같이 공유하세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지금은 나쁘잖아요. 얘를 월 중에 잘못 올라갈 때 사버리면 물려버려요.
월 말마다 쏘시면 됩니다. 소위는 결론적으로 올라갔지만 얘가 내려가. 얘는 월 말마다 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 이렇게. 얘가 살아있으면. 얘는 여기 또 많이 내려가면 또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나눠서 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더블 공략주 월말 관심주들의 매매 요령이에요. 그래서 통신 장비에서는 자람테크 만 원짜리 이상만 불러드릴게요. 이노와이어리 뭐 KMW, AP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를 딱 보셨을 때 대두르면 204선 위에 있는 걸 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관련된 종목은 정말 많이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도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력 관련된 종목은 LS, LS, 리틀 뭐 이런 것들. 자, 얘들 살아있죠. 얘 이거 내려가면 월말 관심주예요. 얘들이요. LS, 뭐 LS, 뭐 일렉트릭, 아 가온전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온전선. 가온전선. 그냥 봐도 좋잖아 얘가 그냥. 얘는 앞으로 좋잖아 얘가. 얘는 지금도 좋은데 보세요. 무슨냐면 얘는 지금도 좋은데 그죠? 앞으로도 좋죠. 앞으로 좋은 거 남겨놓고요. 지금 좋잖아요. 그럼 내가 내려갔다면 되겠습니다. 내려갔다면 나눠서만 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복잡합니까? 제가 지금 차트 분석하고 있나요? 주가 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무료로 갖다가 쓰세요. 그다가 어느 날 와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은퇴하기 전에 아 그땐 제가 강의할 때 오셔. 저희가 강의할 때 들어오셔도 혜택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 저희가 가온전선 아까도 했지만 저희가 가꾸는 종목이잖아요. 가온전선, LS, 뭐 대온전선, 일진전기. 근데 대온전선은 2,000원짜리거든요. 일진전기 19,000원짜리고요. 저는 어떤 거 할까요? 그렇죠. 저희는 10,000원짜리 아래는 잘 안 합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을 때 매도 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안 가고 있는 게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제가 왜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HD 한국조선이거든요. 얘 진짜 안 가고 있습니다. 얘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도 안 갈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수급이 제대로 땡기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죠. 저희가 뭐 한 10% 정도 나왔다가 지금 소폭 플러스를 주고 있는 종목인데 위에서는 저희가 일부 때립니다. 근데 얘들도 내려갈 때는 이게 내려갈 때 얘는 최소한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려갈 때 매수가 뭐냐면 이게 음봉일 때는 여기서 사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내가 100만원 또 여기서 200만원 그럼 얘는 올라가잖아요. 얘가 100만원 200만원 반지 올라가요. 얘가 이번에 음봉 받잖아요. 그럼 얘 또 월 말에 쓰시면 됩니다. 이건 다 월말 관심주예요. 그러니까 결론 심플해야 되거든요. 매매는 얘가 음봉이면은 지금 쏘시는데 주력하지 말고 월 말에 쓰는 겁니다. 다시 여기다 종합을 얹어 놓을게요. 얼마나 설명이 여러분께 설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지금 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올라갈 때마다 내가 현금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얘는 파라니까 얘는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쏘신 것보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리고 대신 이쪽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빨갛으니까 얘는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월간 단위 월 말에 쏘십시오. 괜찮습니까? 정말 심플하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무슨 상 받아야 되는 가성비 높은 기법 아니에요? 아 물론 항상 얘기지만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비트코인 대박 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아까 여기 보셨죠? 아, 이거 물론 내일 이런 게 말씀하지만 제가 최근에 비트코인 주를 관련해서 쏴드렸거든요. 비트코인 S. 여기 산 지 얼마 안 돼요. 비트코인은 산 지도. 제가 날짜별로 한 걸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산 지 얼마 안 돼요. 비트코인은. 여기 비트코인. 2월이잖아요. 그럼 뭐 지금 4월 초니까 뭐 한두 달 됐나요? 비트코인 어디 갔지? 비트 여기 있네요. 지금 얘가 70%. 최고 수익률 90%까지 왔네요. 얘가 비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국 가입하신 분들 때문에 이거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얘를 사드리지 않고 뭘 사드렸냐면 일베신 얘를 사드렸, 아니요. 일베신 코인, 요거 코인베이스 얘를 사드렸거든요. 얘도 지금 한 10% 정도. 최고 수익률 한 2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이거 이제, 이걸 뭐, 미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움직여? 그럼 얘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있잖아. 그냥 비트코인 그러면 그냥 항상 뭐든지 빨리 움직이는 거, 세게 움직이는 걸 보던데, 그건 넘버원은 우리 기술 투자예요. 얘는 그냥, 얘는 우리 기술 투자. 얘요, 넘버원은. 근데 얘는 10,000원짜리 위에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위메이드 같은 거. 가장 앞에 같은 거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근데 대장주가 아니야 걔가
항상 떴다 그러면 얘가 먼저 떠요. 어쨌든 얘는 뭐 많은 근처에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얘가 음봉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이게 음봉이죠. 음봉일 때는 쫓아가면서 쏘지 마세요. 얘는 이렇게. 얘가 양보, 다시, 간단한 거. 얘가 이게 바깥에가 빅핸들이 빨가면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딱 뜨는 걸 보고 내려갈 때마다 나눠서 쏘시면 돼요. 1, 2, 3, 4.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 2, 3, 4. 이렇게 요으면 돼요. 얘는 지금, 얘는 거꾸로 음봉이면 얘는 월말. 만약에 여기 100, 얘가 월말 102. 그럼 얘는 먹어요. 올라갈 때 때리든지 얘는 무조건 올라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 얘는 우리나라 장에서 얘는 동조화돼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가 8월 8일 날, 이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황금 색깔하고 이 팔자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팔자의 중국어 발음이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그, 어디죠? 저기, 저, 베이징 올림픽도 2008년도 8월 8일 날 열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연도는 연도가 2008년도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8월 8일 날, 항상, 뭐, 8시, 뭐, 이런 식으로 이 열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닿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반신반의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와 연결돼서 움직였던 것이 뭐냐면은,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연결돼서 움직였던 게 뭐냐면, 뭐, 에코 앤 드림, 뭐, 상하 프론테크, 뭐, 에코 프로머티, 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 갖다가 갖다 붙인다면 뭐 소울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레몬 DIT 이수 스페셜 스페셜티 뭐 이런 종목이 움직였어요. 뭐 덕산 데코 그 다음에 TCC 같은 거 한번 볼까요? TCC 얘는 진짜 실적도 좋은 종목인데 강하진 않죠. 지금 주가 그런 거 보면 그래도 245 있잖아요. 그럼 여기 1 여기 내가 때 2 괜찮아 얘들도요. 얘는 어차피 내가 대박을 올리는 종목이 있고 월말마다 싸는 종목이 있는데 얘들이 이거 괜찮습니다. 그다음 오늘 강세현절 붙은 것은 솔루스 첨단도 사실 그 명단 여쪽에 있는 명단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얘들 여기입니까? 여기 걸쳐 있어요. 솔루스 첨단. 얘는. 그럼 저런 것도 올라갔다 쏘지 말고 내려갈 때. 그다음에 좀 저 뭐랄까 끼가 있는 게 에코 앤드림. 얘가 이들 종목에 있는 거야. 얘가 이들 족보가. 이게 무슨냐면 보세요. 앞다리를 볼게. 얘가 음봉이잖아. 얘가. 그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맞는 거야. 그래놓고 월말에 쏘시는 거야, 이렇게. 왜? 얘는 좋으니까. 얘는 핑크였거든요. 어때? 이제 귀에 딱지가 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 얘가 핑크잖아요. 그죠? 핑크. 그럼 얘는, 얘가 파라니까 얘는 안 쏘고 있다가, 마음속에 얘가 파라니까 얘는 안 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일봉의 색깔과 월봉의 색깔을 보는 겁니다. 얘는 안 좋으니까 안 쏘고 있는데, 월 보니까 밑에가 빨간. 그럼 얘는 월말에 쏘는 게 월말 관심주. 월말 관심주 공식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잖아요. 얘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도 돼요. 얘는 월간 2%만 먹는 게 게임이거든요. 얘가 월간 2%만 먹으면 연간 24%면 이거 워렌 버핏 수익률 게임이에요. 24%가 연간. 한번 찾아보세요. 서치해서. 워렌 버핏 수익률. 연간 24%. 연간 24%면 만약에 그 1,000만 원 가지고 워렌 버핏처럼 40년 동안 하면요 복리 게임을 가면 524억 나오는 게임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근데 얘는 얘가 양봉이네요. 이게 그래? 그럼 얘 내려갈 때마다 매수요. 어렵지 않으시죠? 공식은 단순해야 돼요. 에코앤드림. 됐죠? 그다음에 뭐 레몬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1,000원짜리나 이건 저희가 하지 않아요. 얘 그리고 240 말이죠. 이건 이건 진짜 이런 건 안, 여러분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데 올라가서 쫓아가.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동전 인생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다 어미닥이론, 손수건이론. 테이블 위에 손수건을 놓고 맨 가운데를 잡아 끌으면 가장 센 게 먼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약한 건 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파트든 뭐든 항상 어미닥이론. 됐어요.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000원짜리 열 주 할 바에는 10,000원짜리 한 주 하십시오. 됐습니까? 물론, 선택은 여름 몫입니다. DIT. 10,000원짜리 이상인 거. 그쵸. 그리고 저렇게 240 위에 있는 거. 됐습니까? 대신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내려갈 때 배팅하십시오. 내려갈 때. 근데 덕산 데코.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하시는 종목이잖아. 덕산 데코. 이렇게 보시면 보여요. 얘 은봉. 그래? 넌 내려와도 넌 월말 관심주. 얘 월말 관심주입니다. 얘 그러니까 월말 관심주는 이렇게 얘가 이게 내려와도요. 얘가 음봉으로 내려가도요. 보세요. 오늘 올라갔잖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와도 얘가 지금 나빠. 지금은 요번 달에 월간대 조정이어도요. 얘가 이게 빨가면 얘는 매수입니다. 접수했어요?
얘가 갑니까? 얘가 이게 나빠도 얘가 좋으면 내 내려갈 때가 매수가 있는 겁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이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얘 말고도 뭐 사막한돈사 같은 거 볼게요. 아, 그냥 뭔가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사막콘덴서요. 사막콘덴서요. 그럼 얘가 이게 월초 양봉이죠, 이렇게.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가 얘도 빨갛고 얘도 빨갛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짐할 때 매수입니다. 핑크 조짐할 때 매수 알아서 올라가죠. 그죠? 자, 이건 또 별개인데 얘는 60선 쌍바닥이죠. 얘가 보통 240 아래 있는 건 공략하지 않아도 하나만 꿀팁 적어놓으세요. 이걸 녹턴 종목이라고 그래요. 녹턴. 녹색이 하나, 둘. 얘가 2번 종목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별개로 배팅을 쏘셔도 됩니다. 아셨죠? 얘들. 그 다음에 뭐 아까 상하 프론테크. 상하 프론테크. 근데 얘는 계속해서 저기 테슬라를 좀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모양은 별로거든요. 아직은. 물론 워낙 많이 빠져서 뜨긴 뜨는데. 상하 프론테크. 얘도 똑같죠. 이게 아래 있는데 얘가 60선 쌍바닥의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올라가는 걸 저희는 많이 추구합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어쨌든 너 모양은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아, 또 테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명신산업 같은 거 이런 게 또 주된 종목으로 올라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죠? 반도체 종목군들은 요건 약간 일장일단 있어요. 요건 좀 내일 설명을 깊숙이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요 중에서 세팅이 돼서 들어오는 거. 저는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시려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제가 원픽은 제가 SK하이닉스라고 그랬죠.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보는 것보다도 안전하게 보려면 SK하이닉스를 꼭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얘가. 기억날지 모르겠어. 뭐 기억나는 것도 아니죠. 매번 얘기한 거니까 얘도. 그죠? 그냥 편안하게 가만 놔둬도. 왜? HBM의 1인자잖아요. 얘랑 같이 세트했던 것이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조목끼리 해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론. 이것도 최근에 대박이잖아요.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니까. 요 위에 이게 음봉이 깊으니까 올라갔다 한 3월 정도 주면 되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AI 반도체를 2027년까지 무려 9조 4천억, 한 10조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미국의 보조금 계획 발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요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조금 나왔고 이것도 생각보다 좀 많은 보조금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있어요. 근데 얘가 삼성전자가 왜 조정받고 있냐면 이부진 대표의 블루클릭 때문에 빠졌거든요. 이금 내려갈 때마다 매수인 거죠. 어쨌든 요거랑 별개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이 뭐냐면 자람.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무료 버전도 있잖아요. 무료 버전. 자람. 무료 버전이요. 이거 저 컴퓨터도 무료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도 무료 버전이 있어요. 자람 테크놀로전에 하나 월봉, 하나 일봉. 얘를 보세요. 어떠세요? 그냥 해석 나오죠. 얘 요번 달 좋네. 발해 방향. 그래? 그럼 얘가 올라가는데 내가 때마다 매수. 괜찮아요? 얘가 여기를 안 벗어나면 매수. 얘가 올라가서 야 핑크를 씌워볼게요. 좀 더 시각적으로. 핑크네. 조정 받을 때 매수. 조정이죠. 매수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쪽은 내려가도 매수하라. 이쪽은 월봉은. 복잡하지 않으시죠? 아들 딸들한테도 가르쳐주신 주가가 원리죠. 제가 하는 건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번에 어떤 분이 가까다 야 수님 차트 분석 1인자다 그러는데 아니 차트 분석은 뭐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라든지 이해했어요? MACD라든지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옛날 거라면 뭐 소나 차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건 주가에 움직이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매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매도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차트를 배웠는데 채권 배운 사람은 똑같아. 항상 의견이 얘 요번 달 주도주입니까? 하면 다 주도주고 얘 요번 달 주도주 아니라고 안 해요. 똑같으니까 저희는 원리는 됐어요. 얘 내려가면 매수해요. 자람 테크놀로지는.
됐습니까? 다만 만 원짜리 이상만 하십시오라는 것이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만 원짜리 아래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가온칩스. 참 제가 이것도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맨날 제가 공방할 때마다. 선생님 얘 내려가는데요? 그래요. 그럼 얘 요번 달 나쁜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얘가 요번 달 월초 아래네. 그래? 얘 플러스였죠. 이거 플러스였죠. 올라갈 때마다 매도. 어떠세요? 괜찮았어요? 올라갈 때마다 매도에 내가 있으면 그럼 얘가 버릴까요? 아니죠. 얘는 요번 달 올라갈 때마다 매도인데 얘가 요번 달 끝나는 여기 월말에는 얘가 외국이잖아요. 얘가 핑크 다음에 조정이잖아요. 얘는 월말 관심주예요. 어때요? 정리가 돼요? 얘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고 얘는 길게 보면 얘 내려갈 때 어딘가 매수고요. 정리가 됩니까?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몇 번 듣다 보면 내 거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미 기존에 많이 올랐던 것이 뭐 테크인 같은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SNS틱. 여기다 만약에 최근에 조금 이름 좀 생소한 것들 좀 볼까요? 다른 것들은 뭐 이름 안 돼도 안 들었고 SNS텍 이런 것들 보세요. 이게 이제 요거 양복이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240 아래네요. 얜 그렇죠. 이런 거 빼고요. 이해하죠? 무슨지. 얘가 얼마 안 올라간 건 좋은데 대두면 저는 이240 이게 대세선이거든요. 이 위에 있을 때 이 아래 있을 때는 대두면 하지 마시고요. 아, 뭘 하셔도 뭐 상관없는데 됐습니까? 접수가 됐어요? 얘를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죠. 만약에 좀 어려운 거야. 사피엔 반도체. 얘는 이름 뒤에 반도체가 붙었으니까 좀 쉬울 것 같아요. 반도체구나 얘가 이렇게. 보세요. 얘 올라갔어요. 7%. 누군가 샀잖아 얘들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얘를 왜 사냐고요. 얘는 요번 달에 안 좋대잖아요. 얘는. 요번에 올라갈 때마다 매도래잖아요. 이쪽도 얘는 신규 상장주는 항상 상장 시가보다 높아야 주도주예요. 이거 하나 외우세요. 그 다음에 얘가 신규 상장주는 얘보다 아래 있으면 얘가 양이 돼야 얘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보세요. 얘는 얘가 상장 시가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양암자 아닌데 얘는 추세가 아닌 거죠. 얘 요번 달 얘를 왜 삽니까? 얘가 내일 빠진다라는 얘기는 하는 거야. 내일 모레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얘는 흐름이 관성의 모습을 타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좋은 거 많은데 왜 얘를 합니까? 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단 내가 어떤 종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접수가 됐을까요? 자, 제가 그래서 뭐 주요 종목군들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부 종목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다가 이게 되나 모르겠네. 제가 물론 이건 내일도 더 할게요. 지금 제가 일부 해놓고 여기다가 지금 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보신 분들 여기다가 여기 미리 공개해 볼게요. 아직 일부예요. 일부만 하고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 카피 하나 하세요. 여기 좀 써놓은 거 있죠? 이렇게. 그죠? 요거 한번 미리 공부하세요. 얜 종목이 추가될게요. 이렇게 해 놓으십시오. 아, 오늘 강의 괜찮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유료 강의를 내가 할 만큼 되지 않다 그러면 저기 어디죠? 유튜브에서 구독과 알람. 제가 좋아요 누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구독과 알람 해 놓고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걸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아, 선생님 저는 이미 검증 기간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유료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하는 건 우리 국장, 우리가 국내장 하시는 분들은 요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내일 하시고요. 내일 그게 나오고요. 우리나라 하시는 분들은 요로 하셔서 저희가 아까 막 600% 올라가더라도 가만히 갖고 있는 거는 얘는 3D인 거죠. 어떤 건 아닌 건 좀 저희가 잘라냅니다. 그건 여기 47 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딴 때보다 한 10분 정도는 더 했는데요. 여러분들 부디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은 아침에 10시 30분에 미국 증시 나오는 걸 보고 같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위에 선풀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월간 단위님 고맙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